브리스크, 멈춰! 배에 크고 건장한 마음을 찢어놓고 있잖아. 덤디덤, 언더인. 덤디덤, 덤디덤. 아시고, 멈춰! 내 크고 건장한 마음을 찢고 있잖아. 맞아요, 아스고. 언더인의 마음을 찢어놓지 마세요. 제 남편이에요. 그건 제 남편인걸요? 세상에, 쓰레기통에 한 번 더 처박혀야겠네. 아, 폭력놈.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? 당연하지, 파피루스. 그럼 나도 쓰레기통에 가야겠는걸? 아, 저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될까요? 당연하죠. 뭔가 너무 병맛이잖아. 아, 행복한데. 덤디덤덤. 물론 왜 안 되겠어. 다시 생각해보니 전 쓰레기통에 넣지 말아주세요. 덤디덤 들어간다니까 바로 빠져나온다. 그러네. 이런. 오케이, 이제 합시다 집으로. 아니 그 뭐야, 저기 첫 번째 거기 안 가실 거예요? 처음 가봐야죠. 밑에인가요? 오른쪽인가요? 네, 밑에죠. 오케이, 갑시다. 저장 한번 하고 가죠. 되게 멀겠다. 근데 거기까지 가서 게임 껐다가 로드하면 다시 여기로 오니까. 아, 오케이. 그건 뭐 따로 뭐 진도 뭐 더 나가고 그런 게 아닌가 보네. 그냥 코너인가 보네요. 가면서 저장하시면 안 돼요? 아, 이제 저장하면 안 된다고? 네. 알죠. 메타톤도 만나실래요? 그럽시다. 메타톤은 워터폴 넵스타 블룩집에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들의 대사가 바뀌어서 그냥 마무리 가다가 심심하면 말 걸고 그러셔도 되고. 그냥 예. 경로를 짜주세요. 예, 그 엘리베이터. 되도록 뭐 많이 만나든지. 왜냐면 뭐 우리는 지금 지쳤지만 시청자들은 보는 시청자들은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제 또 보고 싶어 예. 할 텐데 자기들 시간 내서 보는 거니까 언제든지 예. 볼 수 있게끔 영상을 찍읍시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얘는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데 하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래 그래. 그런 캐릭터만 골라서. 아, 뿌비님 별풍선 다섯 개 고맙습니다. 나중에 유튜브에서 꼭 봐주세요. 뱅비케이션. 한번 저기 버거판스 버거판스 옆에 엘베. 아, 오케이. 버거판스 말을. 예. 버거팬츠 있잖아요. 버거팬츠. 미팅가요? 밑. 아, 근데 뭐 다른 게임 잘하시는 거 없습니까? 잘하는 거 없어? 저요? 어. 요즘은 언더테일에 빠져 있어서. 그래? 저기 MTT. 오케이. 얘가 버거팬츠. 클램버거의 고향 MTT 버거가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대화 좀 해주시면 돼, 대화. 아, 맞다. 이 새끼 뭐 사야 되지. 아. 아, 진짜 씨. 하나 사주죠. 예. 제일 싼 거 하나 사죠. 제일 싼 거. 전설의 영웅 하나 사줘. 그냥 비싼 거. 그럴까요? 근데 너무 싼 거 좀 너무 좀 글램버거 하나 사주십시다. 오케이. 얼굴 봐. 또 사기? 아니야. 네. 왜 계속 제게 말을 거시는 거죠? 손님한테 잘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죄송해요. 그러니까 난 배우가 되고 싶었어. 뭐야, 자유. 그러니까 우린 자유로워진 거지. 메타톤님께서 많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. 그리고 나한테 그렇다고 좀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. 아, 사장님 그분이 참 좋다니까. 방금 그 말은 그 로봇을 아주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야. 그 여자애들? 내 바지가 벗겨지는 걸 봤던 애들 말이야? 마! 우린 전부 자유로워졌으니까 적어도 다시는 안 보겠네. 아, 표정이 너무 웃겨.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, 꼬마 친구.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난 놀릴 거거든. 내가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뭔가 살짝 도움을 준 것 같아. 난 그냥 여기서 이런 끔찍한 일만 계속했는데도 말이야. 내가 뭔가 한 것 같단 말이야.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. 꼬마 친구, 새 세상이 오를 기다리고 있어. 나 정도면 조만간 유명한 영화배우가 될 거야.
아님 다시 버거나 뒤집고 있거나.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쭉쭉 올라가야 하니까 특히 이럴 땐 더. 되게 희망적일 때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. 아, 예, 참고로 19살입니다. 아 진짜? 예. 꿈이 많아야 될 나이네. 근데 얘는 인생을 이미 포기했어. 원래 약간 좀 그 나이 때 좀 그럴 수도 있지. 내려가죠. 쭉. 어디죠? 왼쪽 아닌가요? 아, 오른쪽. 드르드르든든드른. 몇 층이죠? 1층, 왼쪽 1층이요. 아까 가봤던 데랑 똑같구나. 밑으로. 여기 되게 BGM 좋다. 다 깨니까 되게 평화롭다. 평화롭죠. 예. 원래 지역별로 BGM이 달랐던 것 같은데. 이제는 끝났다는 소리죠. 자, 워터폴. 워터폴. 부스터 원. 자, 메타톤을 만나러. 랩스타 블루칩 기억나죠? 아니요. 여기서 왼쪽. 오케이, 거기서 중간 거. 오케이. 아, 여기 있구나. 거기 계셨군요, 프리스크 달링. 눈 호강하시죠? 알피스 박사님이 제 멋진 새 몸을 다 만드셨거든요. 오, 그리고 들으셨나요? 결계가 열렸다는군요. 태양을 볼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군요. 이제 인간 사냥 시스템 해제됐나 보네. 바로 세상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는 말이죠. 어, 맞아요. 당신께도 감사해야겠네요, 달링. 당신과 싸우기 전엔 전 함께 공연하는 즐거움을 잊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 공연단을 채워줄 멋진 고수들을 찾았죠. 일단 샤이렌이 제 백업 가수가 되어주기로 했어요. 그리고 랩스타 블룩은 사운드 믹서를 하죠. 저희 세 명이 함께 공연하는 것 진작에 이랬어야 했어요. 그렇죠? 블루키한테 한번 걸어주죠. 오, 메타톤, 나 정말 광팬이야. 오, 안녕. 인간, 날 격려해줄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. 내가 자는 척할 때 말야, 누구도 내 자는 척을 그렇게 믿어주진 않았거든. 또 좀 이상하긴 하지만, 네, 너 이름이 뭐야? 이제 모두 아는 것 같은데, 나 빼고 꼭 나만 놓쳤던 것 같잖아. 난 그냥 집에 앉아 음악이나 듣고 있었거든. 어허는 한번 안 했었더니 잘 응용하시네. 계속 창 밖에 갑자기 빛이 비치더라고. 농장에 있던 달팽이들이 사라진 걸 봤어. 그리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것도 듣고 불빛이 들어오려는 것 같길래 블라인드를 젖고. 이제 나만 빼고 모두가 내 이름을 알아. 프리스크 좋아, 잊지 않을게. 오. 끝. 아, 네, 다시 배 타러 갑시다. 야야. 약간 마무님이 메타톤과 랩스타 블록이 뭔 사이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밑으로. 밑으로. 그거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. 네, 진짜. 스노우딘? 아, 스노우딘. 뱅치님. 네. 자꾸 마이크로 뭐 지금 뭐 서핑하지, 인터넷 서핑. 맞아, 아니야. 잠깐 카톡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지 마세요. 아, 예. 할 때는 집중해서 하란 말이야. 이제 저기 다 깨고서 이제 평화로워서 막. 아,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해야지. 이게 노는 척 하면 안 돼. 아, 예.
어디죠? 밑으로. 오케이. 항상 화면을 오른쪽, 같이 보세요. 오른쪽 한번 가보세요. 와. 깜짝이야. 뭐야 이게 다야? 뭐야? 귀엽잖아요. 왈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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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
뚜렷한 향채 없이 부들거리는 가족은 좋은 것 같아. 얘만 어떻게 말하는 거야? 얘는 뭔가 말할 것 같이 생겼어, 얘가.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서 100% 언제나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. 이제 왼쪽으로 갑시다. 아하. 들어가자고요? 아니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그냥 왼쪽으로. 여기? 왼쪽으로 쭉 가요. 아니 왼쪽. 그리비 한번 갈래요? 갑시다. 와 애들 많이 비었는데? 잘하셨습니다. 바로 갈까요? 결국 여기... 내 낚싯줄로는 어떠한 여자도 낚을 수 없었어. 그러니 고마야 잘 들어둬. 핫한 사람들을 낚싯대로 낚으려는 건 시도도 하지 말라고. 결국 이렇게 한번 노인을 어디선가에서 또... 너는 실망에 찬 훌쩍거림을 들었다. 아유 하렘이 죽는다. 마침내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던 포커에서 이긴 듯하다. 갑시다. 여긴 뭐 별 얘기 없을 것 같아. 여기는 중요한 캐릭터도 아니라서 너무 말이 없다 여긴. 그냥 그리비 정도만 좀 중요한 캐릭터였어. 예예예. 요우 무슨 일이야. 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요우 어쩌면 온라인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멋지지 않을지도 몰라. 그분은 그냥 못됐다고 해야 하나. 그렇지만 요우 난 훨씬 멋진 사람을 찾았어. 요우 예헤헤. 이 아가씨 뭔가 좀 대화하고 싶다. 한번 말고 오세요. 자꾸 막아요. 동생이래? 전 이거 보고 약간 조금 소름 돋았는데. 동생한테 목줄을 채요? 미친년이구나 그냥. 여기? 아 거기 아니야. 이제 그냥 갑시다 왼쪽으로 좀. 네네. 왔던 대로 가야 되지?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거기로 갑시다 그냥. 야스. 약간 근데 진지한데 너무 병맛이 있어. 막 동생을 목줄로 묶었다니. 원래 잔잔함 속에 출렁이는 게 있어줘야 좀 가는 길 심심하지 않죠. 너도 타락했어 내가 볼 때는. 저 왜요? 와 이거 뭐야. 되게 없네. 약간 외국인들 개그 코드예요. 아 그렇구나. 저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. 이런 개그 코드가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. 아 드디어 그럼 내일 드디어 몰살을 보는구나. 내일은 거의 이방원 가야지. 이방원. 왜 이방원이랑 비유하나요? 다 죽이니까. 아 그쵸. 난 죽인 왕이 될 거니까. 오케이. 아 근데 진짜 내일 못 계시면 어떡하지? 걱정되네. 날이 많이 어려워요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하면은 한 5시간 안에 깰 수 있는 정도? 근데 왜 내가 일반인이 아니야?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나 좀 상처받았어 나.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. 마무님이 저기 잠깐만 조심하시고 스포일러 조심 좀 해주시고. 네. 스포일러 조심. 마무님이 그 게임을 하실 때 이 게임을 하실 때 그거를 잘 못하셨잖아요. 그 파피루스 대전 같은 거. 몰살은 그런 게 좀 많아요. 근데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마무님이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 그거 아니야. 일반인들은 5시간을 깨는데 난 못 깬다는 거 아니야. 마무님은 정말 운이 나쁘면 진짜 운이 나쁘면은
이제 10시가 넘을 수도 있고. 때려쳐. 헤어져. 저희 만난 적도 없는데. 그러니까 헤어져. 만난 적도 없으니까. 근데 왜 내 카톡에 얼굴 보냈어? 그러지 마 앞으로. 아, 얼굴은 안 나타났습니다. 그냥 그 착한 사람은 볼 수 있지만. 앞으로 나한테 사진 보내지 마.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데 아니에요? 더 가야 돼. 이쪽이었나? 아, 완전히 그렇구나. 처음 시작했던 곳. 완전히. 진짜 멀네. 멀죠. 은근히 멀어요, 이것도. 병춘이. 네. 나 잘생겼어, 안 잘생겼어? 잘생겼어요. 그치? 예. 네. 나도 알아. 왜 캠방 하시다가 이제 왜 안 하세요, 이제? 얼굴이 아파서. 뭔 소리예요? 나도 이제 좀 피부가 아파서. 아... 방송 많이 하다가 좀 네. 면역성이 많이 안 좋아져서. 아, 예. 피부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한 DJ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게임 그 몰살 엔딩 보는데 3일 걸렸어요. 아, 그래? 예. 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많이 못하는 케이스였는데 모르겠... 아, 전 아직 마무님의 실력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. 저 못해요. 그러니까 모르죠. 또 금방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. 해보는 거지 뭐. 아, 마무님 뭐 내일이라는 게 깰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. 개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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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빗. 래빗. 근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. 네.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동물이 짖는 소리가 다르잖아요. 네. 그거를 우리나라 어, 뭐야 여기? 아. 네, 아, 우리나라 뭐요? 이걸 아, 잠깐 이건 상관없잖아. 네, 상관없어요 이제. 우리나라에서 개굴구로 거기 뭐 래빗이라 그런다고? 네, 리빗. 리빗? 그거랑 또 뭐였지? 닭 우는 것도 다르다는데. 꼬꼬닭이랑. 우리나라는 꼭 끼어오면은 이제 외국은 뭐라 카더라? 꼭 아씨 까먹었다. 야옹이도 소리 다른다던데. 야, 걔들은 야옹. 야옹. 그게 근데 한국 발음이 더 정확하대. 어, 제가 봤을 때 그래요. 왜냐면은 한국 그 발음은 뭐든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를 씁시다. 우리나라가 뭐? 동물이 우는 소리가 다 적어하대요. 한글이 그만큼 더 우수하대. 맞아, 한글이 한글이 좋긴 해요. 그건 안 돼. 이제 그냥 리빗 이런 거는 약간 뭔가 발음이 그냥 좀 찰져서. 아, 괜히 치킨 얘기해가지고 통닭 먹고 싶네. 아, 통닭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? 간장 치킨 좋아해, 양념 치킨 좋아해, 후라이드 치킨 좋아해, 뭐 좋아하세요? 간장 치킨 좋아합니다. 간장 치킨 좋아하세요? 아, 그거 생각나네. 그 간장 치킨 인생... 좋아하세요? 마늘 간장 치킨 좋아하세요? 마늘 간장 치킨 좋아합니다. 네. 인생 뭐? 그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은 실화야? 실화예요. 어.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아 그냥 몸이 아파서? 치킨을 먹으면은 어. 알레르기가 돋쳐서 피부병이 난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맨날 치킨을 그렇게 좋아 사랑했는데 뭐 이제 치킨을 못 먹으니까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. 여기 맞죠? 네, 맞아요. 아, 여기네. 얘한테 그럼 진짜 슬프다. 치킨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다더라. 난 걱정하지 마. 누군가는 이 꽃들을 돌봐야지. 자, 이제 아, 갑시다. 이게 이거 보려고 왔어? 장난입니다. 계속 말 거세요. 프리스크, 제발 날 내버려둬. 난 못 돌아가. 못 돌아간다고. 응? 바보야, 돌아가. 아니, 아들이 왔다고 딱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.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. 영원히 날 안 보는 게 더 나을 거야. 이 멍청한 자식.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? 아니, 네 아빠가 왕이야. 네 엄마가 어? 저거고 왕비고 그럼 너가 뭐겠어 이 멍청한 자식아. 금수저. 어? 넌 일부 열처제를 할 수 있다고 이 멍청한 자식아. 나와 함께 가려는 거야? 프리스크.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. 프리스크, 왜 여기에 온 거야? 모두가 전설에 대해서 알잖아. 그렇지? 에버산을 오른 여행자들은 사라진다.
왜 산을 오른 거야? 왜냐면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지. 바보라서? 운명이라서? 아님 그냥 너라서? 뭐 오직 너만이 답을 알고 있겠지? 나도 산 넘고 있는데. 지금요? 유튜브 수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끊임없이 어느... 산을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. 난 왜 마문이 산을 올랐는지 알고 있어.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. 프리스크, 솔직하게 말할게. 마문은 인류를 싫어했어. 왜 그런진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하도 악플러들이 많았구나.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프리스크, 넌 걔랑은 달라. 그 마문. 내가 마문이잖아. 사실 패션 취향은 비슷하긴 한데 얘네도 좀 기억이 그 저기 리셋된 거죠? 지금 좀. 누구요? 전체적으로 아닌가요? 아스리엘? 아니 다 나를 프리스크로 하니까. 아니 이제 다 알게 된 거죠. 다 기억을 그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다 알게 된 거죠. 얘는. 아 그런 거였구나. 왜 너를 개처럼 대했는지 모르겠어. 아마도 사실 마모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. 죽이자. 몰살? 그런데 프리스크 바로 전투태세 갖추자. 난 내가 항상 사귀고 싶어하던 그런 친구야. 마문과는 다르게.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했었나봐. 이 새끼 죽이자. 솔직히 말하자면 난 꽃이 되어서도 이상한 짓들 했잖아. 내게 말해야만 할 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. 프리스크, 마문과 내 영혼이 합쳐졌을 때 몸의 주도권이 둘로 나눠졌었어. 그 녀석이 우리 빈 몸뚱아리를 택했지.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을 쓰려 한 것도 마문이었어. 난 그걸 막은 쪽이야. 얘 죽여버려.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내가 꽃이 된 이유야. 프리스크 나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놨어. 이때까지 그런 선택을 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. 그래서 내가 그런 끔찍한 가치관을 가졌었나봐. 증거 인멸해. 죽거나 죽이거나. 하지만 널 만난 뒤론 프리스크 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. 난 옳은 일을 한 거야. 내가 만약 인간들을 죽였다면 우리와 모든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. 그래도 결국에 모두 자유로 되찾았잖아. 그렇지? 이게 완벽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해. 하지만 평생 힘들게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면 살 순 없잖아. 그렇지?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. 제가 잘못했네요. 마무리 잘못했네.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. 조마무리 잘못했네. 프리스크,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. 이제 네 친구들에게로 가야지. 응? 아, 그리고 제발 훗날 네가 네, 들어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날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로 보진 말아줘. 알겠지? 아, 꾸비님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. 전기세로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날 이렇게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. 잠시 동안만 네 친구였던 아이로. 아, 그리고 프리스크, 바깥 세상에선 조심해. 알겠지?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처럼 좋은 것은 아니야. 저 밖엔 많은 플라비들이 있어. 모든 문제들이 착하게 온다고 풀리는 것도 와, 아니야. 끔찍하다. 프리스크, 죽지도 죽이지도 마. 알겠지?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야. 다음에 보자. 끝났나? 예. 프리스크, 다른 할 일이 있지 않아? 끝났습니다 이제. 왠지 내가 이스터에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없습니다. 100% 없습니다. 아, 안 되네. 이제 오케이. 게임 껐다 키죠. 오케이, 그럽시다. 자, 이제 마지막 진엔딩을 향해 가겠습니다. 이거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게임을 정말 아끼는 방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네, 그 사람이 저 아스리엘하고 대화를 한 뒤에 설마 리셋 눌렀어? 아니요. 대화를 한 뒤에 사람들이 이거 게임 껐다가 켜서 그 저장한 곳 거기니까 여기니까 게임 껐다 켜요라고 사람들이 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뭐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렇게 하면은 프리스크를 아스리엘을 만난 뒤가 아니잖아.
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와 진짜 게임을 이렇게